소연이의 아빠다. 제9경제 우스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오대한 1번 박종석 3번에 오대한 1번 박종석 3번 1번 3번 오대한 1번 박종석 고린. 아빠는 소연이와 엄마가 피겨를 위해 서울로 가면서 나주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소연이 생각 안 하세요? 시합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잠자리 그때 휴식 시간 때 그때 이제 떠올려 그러죠. 선수들하고 부딪히면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직 그냥 시합에만 집중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만 하죠. 시합 중엔 딴 생각할 여유도 없는 아빠지만 시합이 끝나면 역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소연이다. 소연이가요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간식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갖다 줘야지. 좀 더 가져와가지고 한 몇 개씩 가지고 나가요. 소연이가 좋아해요. 평소 서울과 나주에 떨어져 살다 보니 소연이가 좋아하는 것만 봐도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아빠다. 짐을 챙기자마자 서둘러 합숙소를 나서는 아빠. 제일 먼저 소연이 안부부터 챙긴다. 어, 소연이 엄마. 아, 그라인더 여기 어제 가려고 지금. 소연이는 뭐 아픈 데는 괜찮아? 그 저 발등은 괜찮아? 그래 알았어. 소연이한테 아빠가 바로 간다래. 아빠가 소연이를 만나는 것은 거의 한 달 만이다. 오랜만에 딸을 만날 생각에 아빠의 표정이 설렌다. 딸님 여기 있네. 아이고. 소연이를 발견하자마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아빠. 오랜만에 아빠를 본 소연이도 얼굴 가득 웃음이 번진다. 안녕하세요. 왔어? 오신네 밥 먹었어? 아, 우리 차에서 밥 먹었지. 도착하기 전 전화로 소연이 상태를 확인했던 아빠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또다시 아팠던 소연이의 발등 상태부터 확인한다. 엄마, 엄마 아프신데요? 오빠. 발등. 뭐 똑같이 조금씩 아팠다 나빴다. 매일 마사지를 전해주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사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 한 일주일에 두 번, 마사지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소연이의 상태를 직접 가늠해보는 아빠. 그런데 소연이가 입술에 피가 나는 채로 아빠한테 다가온다. 어이구, 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방금. 며칠 바르고 나니까 그냥 안 바르고. 아, 지금 피가 막 터졌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났어요. 왜, 입술 또 터졌어? 아니요. 뭐, 선생님? 좀 바르지. 입술 저 바르고 계속 발라야 하나? 응, 발라줬는데도 이제 심하게 많이 타면은 이제 건조해지잖아. 힘들어 보이는 딸의 모습에 한숨부터 나는데. 소연인 새로운 점프를 익히느라 계속 넘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소연인 좋은 선수로 거듭나겠지만 부모로선 봐도 봐도 적응 안 되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얼음판 위에서 숱하게 넘어지면서도 밝기만 한 소연이의 얼굴을 보니 아빠도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가벼운데
빨리 올라가. 선생님 보니까 많이 좀 이쁘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입술 타가지고 좀 안쓰럽고요. 네,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피겨 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제 트리플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막 넘어지는 건 좀 많이 넘어지는데요. 그게 좀 안쓰럽죠. 다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부상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춥다. 에이, 우리 딸하고 같이 타고 가네요. 다리는 안 아파? 마사지 받은 게 좀 낫다? 응? 더 아팠어. 아, 만질 때? 응. 아, 그건 당연한 거야. 이 너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아픈 거야. 그게 풀리는 거야. 그 과정이라고. 아빠 무릎에 앉은 소윤이가 기분 좋게 집으로 간다. 소윤아. 소연아. 소연아. 아침에 갈 때 요 전기장판 아빠가 스위치 엄마가 여기 쓰셨는데? 여기도 있잖아. 지금 여기도 켜졌잖아. 두 개 다. 응? 아, 예. 아빠가 갈 때 그 얘기를 했잖아. 야, 그렇게 얘기라고 하는데. 평상시 잘 하는데. 아빠 와서 긴장됐나 보다. 아니야, 오늘 아침 평상 잘 하는데 아침에 바빠서 그러나 봐. 하중은 이거 전기장판 켜있던 거 아니야? 이거 과일 되면 어떡하려 그래. 빨리 마셔봅니다. 항상 다 챙겨먹고, 종합탄 다 챙겨먹고. 응? 야, 우리 소연이 국가대표 되니까 그냥 태극기도 그냥 선명하게 잘 나와있네. 엄마도 다 있는데. 응? 태극 마크가 선명한 소연이의 국가대표 연습복. 옷이, 네, 옷이 이게 좋은 옷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태극 마크 다 달려가지고. 옷에 태극기를 붙이니까는 어떤 마음? 우리 소연이한테 이제 나는 국가대표다. 나는 국가대표다. 우리 소연이한테 이렇게 내가 시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버님 생각은 태극기를 보고 자랑스럽죠. 아, 그렇죠. 네. 어휴, 이게 아무나 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지는 아빠 마음이다. 아, 이게 간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하나씩. 토, 모, 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해. 요건, 풍성은 놔두고. 네,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소연아. 한동안 안 버렸어요. 아빠가 아, 소연이가 버려야지. 아빠 없을 때는 너무 추워서 날씨가 그랬어? 부녀의 대화를 듣던 엄마가 급히 수습에 나서 보는데 왜 찌르고 보세요? 그 모습이 딱 걸린 엄마. 어머니 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는 나가실 때 안 버리세요? 엄마가 냄새나는 엄청 냄새나는 거랑 더러운 거 손대기 싫어가지고 우리한테 시키는 건데 경범이도 깔끔쟁이라서
경범이도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아빠만 버렸어요.